우린 킬러다. 우린 킬러 생활을 하다 서로를 알게 됐다. 우린 함께 의지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고, 그렇게 우린 마음이 통해 결혼을 했다. 항상 불같을 것 같던 우리 사이는 5년이 지난 후 변했다. 자기야, 내 거 좀 못 봤어?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공부를 해도 똑같아. 자기야, 어디 있겠지? 잘 찾아봐. 좀 찾아줘, 자기야. 진짜 자기야, 오늘은 총 오래 쓰려고 냉동 보관했네? 대단하다. 찾았으면 됐지,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. 뭐? 자기 맨날 꼭 한 소리 하더라.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없어. 맨날 잔소리. 잔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총괄을 못한 잘못 아니야? 아, 그렇겠지. 또 내 잘못이지 뭐. 죽을 죄를 졌네, 내가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잘못됐습니다. 아이고, 죄송해라. 갈 때 남편 머리에 빵꾸 보여? 아, 아, 보라! 야, 너 일로 와봐! 배고프다. 밥 차려. 이번 주 내내 내가 차렸거든? 찌개 끓여 먹자. 자기야, 나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잖아. 마사지까진 바라지도 않아. 밥 정도 자기가 차려주면 안 돼? 아이, 자기가 심사장 솔로로 맞는다며. 근데 왜 생색이야? 애야? 애? 이번 달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었거든? 그래, 이번 달만 돈 더 많이 벌었겠지. 그러고 보면 내가 진짜 자기를 잘 키웠어. 그래, 키워줘서 고맙다.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야? 나 다 컸으니까 이제 요리 연습 좀 해. 맛없어서 못 먹겠어. 그리고 자기는 총도 필요 없어. 얼굴이 무기야. 야! 뭐? 죽을래? 죽여봐! 죽었어. 안녕. 야, 가리봉둥 안질리나 서파요. 야, 집 좀 치워라. 이게 뭐니, 어? 아, 니들이 아주 우리를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잘못 건드렸어. 우릴 건드리고도 무슨 할 줄 알았냐? 어? 우리 불쌍한 심사장. 야, 총 내려. 이쪽으로 갔네.
알았어. 아, 나 진짜 이거 좀 풀어줘. 근데 얘네들 승사장 부하들이지. 귀찮아서 똑바로 안 할래? 아 몰라, 빨리 풀어줘. 손들어. 내가 니 죽어봐야 정신 차리죠. 셋셋 나 셋 둘 하나. 안돼. 사랑해. 그래도 내 남편인데 머리에 빵꾸 날까? 밥 먹자. 된장찌개. 콜. 자기야, 얘네들은 자기가 묻어. 자기가 묻어. 자기가 묻어. 나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내가 아까 쟤 중성화 수술 시키는 거 봤지? 중성화 같은 소리 하네. 잠은 잘 잤냐? 잔 거 아니야. 잠깐 생각한 거야. 야구 생각. 뭐? 같이 할까? 같이 하자.